동해를 항해하던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헬기로 위협하며 승선해 강제로 항로를 바꿔 끌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에 묶인 석유 판매 대금 등 7조 원가량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한 달 사이 440명이 급증하면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명이 추가돼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주점의 운영 중단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항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런 업종들은 풀어주고. 고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정황을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남인순 의원이 6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피소 유출이 아니라 질문한 것이라는 입장에 야당은 그게 유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잇따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거론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대규모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3000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경제금융부처 수장들은 실물과 괴리된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을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관계자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나포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한국 케미호를 납포하기 위해서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입체작전에 나선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납포 이유를 두고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 동결된 7조 원의 이란 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국내 이란 자금 동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한미 관계, 미-이란 관계와도 연결된 복잡한 외교 문제의 성격이 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텐데 먼저 당시 현장 상황부터 직접 보시겠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한국 케미호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 반 사우디를 출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가느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오전 9시 45분쯤 한국 케미호 주변에 고속정과 소형보트 등 최소 6척의 함정이 접근합니다. 헬기 한 대는 상공을 선회하며 위협합니다.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입니다. 조사할 게 있다며 초단파 주파수로 연락하더니 10시쯤 무장한 대원들이 한국 케미호에 승선했습니다. 선장이 공해상이라고 항의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군인들이 오니까 공해상이고 뭘 유사할 거냐.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고속선이 약간 강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수비대는 바다를 오염시켰는지 항구에 정박시켜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한국 케미호는 함정에 둘러싸인 채 반다르 아바스항을 향했습니다. 선장은 다급하게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2, 3분 뒤 끊겼고 유조선 상황을 볼 수 있던 CCTV 화면도 꺼졌습니다. 승선한 혁명수비대원이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걸로 추정됩니다. 선사는 현재 신원들의 신변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를 통해서 그 이제 책 있는 사람한테 그쪽에 이제 컨택을 하니까 그 선원은 건강에 잘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한국 케미호가 억류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정부가 이런 동향을 감지하고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서 중동에 있는 우리 공관에 전파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을 예견이라도 하듯 상당히 상세하게 유조선 납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납포가 상당 기간 준비된 조직적 움직임이었다는 뜻이고 우리 정부는 이런 동향을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외교부는 첩보가 입수돼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페르시아만 인접 공간의 관련 사항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했습니다. 첩보는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납포할 계획이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내 교역 대금이 제재로 묶여있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이란의 보복 조치란 배경도 함께 적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국 외교관을 상호 제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으로 국가 차원의 보복성 나포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가기 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케미호를 나포했습니다. 이번 나포가 이란 당국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조치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 외교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전 정보를 한국 정부가 갖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 정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나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앞뒤 정황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향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이란이 국내에 묶인 7조 원의 동결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포를 감행했다는 분석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한국 유조선 나포 이유를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란 해운 협회장은 한국 선박이 해양 오염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선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와서 검사할 게 있다 해갖고 나중에 가서 뭐 해양오염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이란 정부는 우리 선박의 환경오염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나포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이란산 석유 구매 자금을 원화로 지급해 왔는데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원화 자금마저 동결됐습니다. 현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은 총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이란과 우리 정부는 이 자금으로 코로나 백신 구매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미국이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최후의 압박 카드로 선박을 나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군사 압박을 강화하자 동맹국인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하자 이란은 지난 1일 사실상 핵개발 재개를 선언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뭔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외교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이란 현지의 협상단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민성 기자. 네, 외교부는 지금 이란 현지에 파견된 실무 대표단을 꾸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도 이번 주 일요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데 당초 이란의 원유 대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선박 나포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됐습니다. 1차관 방문 시 협의될 사안과 관련해서는 선박 억류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 현안과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도 요구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선원들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사건 발생 직후 서훈 안보실장이 관계부처 화상회의를 열었고 이틀째 NSC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해적이 아닌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구출 작전보다는 외교 협상에 힘을 싣는 무력과시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715명으로 어제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며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2배 가까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명 늘었고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로나 뉴스는 외롭고 쓸쓸한 코로나 이별의 순간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화장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운구차가 아닌 앰뷸런스에서 시신을 운반합니다. 코로나19 희생자로 유족들은 그저 먼발치서 지켜만 봐야 합니다. 유족분들은 직접 관을 만지시거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관이 이제 운구차에서 내려질 때 멀리서 저에게 짧게나마 고별 시간을 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화장부터 합니다. 유족들은 병원에서도 임종을 곁에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족 가운데 한 명만 그것도 모니터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모니터로 잠깐 예고 없이 찾아온 영원한 이별에 작별 인사조차 못한 유족들은 더욱 황망하기만 합니다. 얼굴을 못 본다는 그걸 아예 처음부터 병원에 들어가서 전혀 볼 수가 없다. 팬데믹 시대의 죽음은 유족들에게 애도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더 강하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흘 만에 2명이 더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앞서 감염된 경기도 고양 일가족들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1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지난달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30대 A씨입니다. A씨는 입국 다음 날 자택격리 중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는데 변이주 여부는 3주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과거 검체까지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걸렸다. 특히 A씨는 앞서 감염이 확인된 경기 고양 80대 남성 일가족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확인돼 기내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은 A씨와 고양 80대 남성 일가족을 포함해 62명입니다. 이들의 밀접 접촉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2번째 감염자는 지난달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20대입니다. 역시 자가격리 중인 지난달 29일 확진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는데 가족들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변이주들은 모두 검역 단계 또는 입국 후 접촉자 중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습니다. 해외에선 브라질과 오스트리아로도 번져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이 최소 3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뉴욕주에서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됐고 하루 확진자가 5만 8천 명을 넘은 영국은 전국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일주일 만에 13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이 재롱잔치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를 고발하고 환자 발생에 따른 일체 비용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성돈 기자입니다. 용인의 한 8층짜리 교회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교인 한 명이 확진된 뒤 일주일 만에 확진자 132명이 쏟아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운영하던 국제학교 학생과 교인, 가족 등으로 퍼지면서 10살 미만 어린이 확진자만 11명에 이릅니다. 저도 성당 다니는데 일부러 안 가고 막 조심하는데 아 솔직히 꼭 지금 그랬나? 조금만 참으면 좋았을까요? 역학 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재롱잔치도 열렸습니다. 2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참석자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재롱잔치를 연 겁니다. 방역당국은 CCTV 분석을 통해 참석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교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하고 방역비용 등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 77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교회 인근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인접 주민의 검체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도 여전히 적지 않은 듯합니다. 적발된 업소만 54곳에 이르는데
한 유흥업소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유흥지점 방문을 열자 남녀 두 쌍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도 술을 마시는 손님이 줄줄이 포착됩니다. 네, 찍으세요? 찍는 게 동영상에 증거 자료 하나 꼭 받은 거예요. 어떤 증거요? 예, 지금 아시잖아요. 집합금지. 이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온라인으로 손님 예약을 받았습니다. 외부 간판은 불을 끄고 문까지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했습니다. 일부 식당은 밤 9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하고 사장님 9시 넘어도 영업을 10시인데 지금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속출했습니다. 마스크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마스크 좀 써주세요. 정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54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고발 조치됐고 1건은 2주 영업 정지, 44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연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적발 즉시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1,100명 넘는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를 낸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홍보 영상에서 교정시설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찬을 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법무행정시설을 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구치소에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했다고 자랑하는데 설마 이게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에 나온 영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성과를 결산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요. 논란이 일자 법무부 측은 제작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며 코로나 유입 차단을 코로나 유입 차단 노력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그 성과라는 주장이죠. 말꼬리 잡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태가 너무나 엄중해서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까? 그 노력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는 게 민변의 입장인데요. 수용자들에게 마스크가 지급됐는지, 영치금이 없으면 무상으로 주는지, 손 세척제는 제공이 됐는지, 또 사망자 발생 시 시간대별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같은 질문 40여 개를 법무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시민단체 측은 직무유기 외에도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사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이 문 대통령의 지시는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나온 걸로 알려지는데요. 누구를 특정해 지시를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선 이 발언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업무상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받고 안 했어요. 그건 직무유기 가능성이 커지죠. 오롯이 책임을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시를 한 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진상 파악부터 하는 게 먼저겠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현장까지 전달이 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어느 단계에서 끊겼는지 정도는 확인이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은 증거를 모으긴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자,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는 사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서 정황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엿새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호소인 표현을 주장한 사람이 남 의원이었다는 저희 단독 보도도 있었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남 의원은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당시 전화를 한 건 맞지만
피서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남 의원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검찰 수사 발표 엿새 만에 입장문을 내고 유출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전이라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니 유출한 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33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선 남 의원이 엿새 만에 내놓은 입장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남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해서 면담을 요청한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록 5년 전의 일이고 박 후보자 본인은 도리어 맞을 뻔한 사건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시생 모임 대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당시 고시생의 현장 증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림 기자입니다. 사실 존치 여부 관련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2016년 11월 일부 고시생들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던 박범계 후보자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당시 고시생 A씨의 증언 녹취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처음부터 A씨의 멱살을 잡고 배후를 따져 물었단 겁니다. 이게 막 하나씩 배후가 누구야? 저희는 그냥 오락을 해서 왔다가 저희는 우리생입니다. 한 번만 저희 한번 또 A씨는 무릎을 꿇고 간절해서 왔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사진을 찍겠다며 A씨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남성 대여섯 명이 다가와 오히려 위협을 느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대. 반대예요? 네.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고시생 모임 대표는 명백한 허위 해명이라며 천벌받을 거짓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도망가니까 그 고시생을 다시 잡아채우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가방을 낚아채서 이제 끌고 오는 식으로 완전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했었는데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의 2만 제곱미터 규모 선산을 8년 동안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3년 전 부인이 취득한 4억 원대 토지도 지난 총선 직전에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4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상대당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재산관계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모든 국회의원, 공직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새 부모를 만난 지 9달 만에 학대를 당해 세상을 떠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양부모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정치권에선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본물을 이루고 있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 대한 징계위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대 사망 피해자인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잠든 나무입니다. 수목장을 치른 자리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형과 과자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도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양부모 신상 공개와 엄벌 요구에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을 지켜줄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까지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 처리했던 양천경찰서 담당자와 서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엔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오는 13일 첫 공판을 앞둔 양부모 재판부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600여 건이 제출됐습니다.
가해 아버지는 다니던 방송사에서 징계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해고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도 뒤늦게 계류 중인 90여 건의 아동학대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지만 뒷북이법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환입니다. 이 대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도 소환은 있다는 옛말처럼 실제로는 소환 무렵이 가장 춥습니다. 오늘도 낮부터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내려와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서아 기자, 바람이 꽤 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기온이 어떻습니까? 네, 초속 11m가 넘는 바람까지 불면서 현재 체감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청계천 물이 얼어 곳곳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저녁 9시부터 경기 동북부와 충청도에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전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확대 발효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 인천 영하 10도, 수원 영하 11도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수도권은 영하 15도, 강원 산간 대부분 지역은 영하 2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는 더 추워집니다. 서울은 영하 15도로 내일보다 4도가량 더 떨어지겠고 금요일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강추위는 북극 한파의 영향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빠르게 남하하고 있는 건데요. 기상청은 금요일 이후에도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주점의 운영 중단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2주 더 중단이 연장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자영업자들의 항변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실내 체육인데 태권도는 운영하게 해주면서 왜 헬스장은 막느냐. 이런 물음에서 시작된 저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철창 안에 죄수복을 입은 채 갇혀있는 여성. 두 손은 묶인 상태죠. 또 다른 참가자 손엔 죄명은 실내 체육업이냐고 묻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집합진 지뢰 폐지해라! 피트니스, 필라테스 사업자들이 계속된 집합금지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최근 학원과 태권도 등 체육관에 구인 이하 교습이 허용된 것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 없이 단순히 운동을 하면 숨이 거치니 비말 전파가 더 심할 거라는 생각 정도로. 태국 무술 무에타이와 킥복싱을 가르치는 체육관도 태권도와 복싱 체육관 등에서 소규모 교습이 허용된 것과 달리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 도장업이 아니라 자유업으로 신고돼 있는 소수 무술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종목들을 가려가면서 코로나가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닌데 대한체육회 감행되어 있고 또 아니면 찾아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던 그런 업종들은 풀어주고 그러자. 분노한 소수 종목 관장들은 오는 8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죠. 집합금지에 반발하는 건 실내 체육시설뿐이 아닙니다. 카페 업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실내 영업을 풀어달라는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이나 식당과 달리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광주 지역 유흥업소 700여 곳도 집합금지에 반발해 간판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사한 업종과 다르게 유흥지점만 전면 휴업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에 이처럼 집합금지 형평성을 문제 삼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상황.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성과가 나오면 집합금지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연장된 17일까지는 인내해달라고 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먼저 난 사고로 멈춰서 있던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만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차량이 충돌하면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피해자는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자동차 두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받았습니다. 불길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승용차에도 사람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사고를 낸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지만 차에서 대피했습니다. 추돌사고 피해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숨진 30대 여성 B씨는 추돌사고 1분 전에 중앙분리대를 받고 1차로에 차를 세웠다 화를 당했습니다. 승용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차로에 그게 승용사고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벤츠가 갖다 이제 들이받은 거죠. 경찰은 숨진 B씨가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게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최근 전기차 테슬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사고 충돌 시 벌어진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자동차 문이 안 열리면서 구조가 늦어진 게 문제로 지적되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 차량 문을 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 차량은 문이 안 열린 건지 비상 탈출은 가능한 건지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날렵한 모양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문 손잡이는 문짝에 함몰돼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카드를 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열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버튼을 눌러 여는데 실내외 모두 전기로 작동합니다. 사고 등으로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테슬라 차량이 비상 상황 시 전력 공급이 끊길 경우 실제 탈출이 어려운 건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모두 방전한 뒤 문을 열어봤습니다. 카드는 무용지물. 손을 대도 손잡이는 안 나옵니다. 안에선 열 수 있을까? 차에 갇힌 상황을 가정해 기자와 자동차 전문가가 각각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수동식 탈출 장치를 찾아야 하는데 이쪽도 없고 어디 숨어 있나? 한참 만에 발견한 건 숨겨진 장치. 여기 있어. 찾았다. 아무 표시가 없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뒷자리로 이동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뒷자리 역시 문짝, 바닥, 천장 어디에도 안 보이고 전문가는 등받이 쪽으로 간신히 탈출했지만 나오네. 기어서. 기자는 결국 실패.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문 여는 장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뒷좌석은 열림 장치가 없었습니다. 앞문은 있고 뒷문은 없어요. 차량 설명서엔 앞좌석만 비상 수동 열림 장치가 안내돼 있습니다. 탑승자가 의식이 없거나 혼자 열 수 없을 경우엔 구조대가 와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테슬라 측은 비상 전력이 있어 전기식으로 문을 여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하지만 전기차는 차량 하부 전체가 배터리입니다. 사고 시 화재가 나면 금세 차량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보닛에 있는 예비 배터리도 정상 작동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배터리에 불을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거기까지 붙기 어려워요. 테슬라 다른 차종은 모든 문에 열림 장치가 있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밖에서 못 열긴 마찬가지. 우리 법은 차량 충돌 시 공구 도움 없이 안팎에서 문을 열 수 있게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양산 전기차는 전력 없이 기계적으로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5만 대 미만 팔리는 테슬라는 한미 FTA 규약에 따라 한국 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나간다 하더라도 기계식으로 얼마든지 열 수 있게끔 만들어둔 쉬운 구조, 이중 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 직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는 테슬라용 사제 탈출 장비까지 거래되는 상황.
국토부는 테슬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10대 중 4대는 테슬라입니다. 비상탈출 장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내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000포인트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건데 3,300까지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경제 금융부처 수장들은 잇따라 금융시장 과열을 경고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이은 상승 피로감에 쉬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강하게 반등하면서 2,990.57로 마감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000선 텀 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파죽지세 주가의 주역은 오늘도 동학개미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차익 실현 매물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7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주가 고공행진에 올라타지 못하면 손해라는 위기의식 속에 현금 부자의 젊은 층과 주부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계좌가 많이 늘어났고요. 영업점에서도 경로 문의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식시장 과열을 경계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상태에선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기 고점 근처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 때문에 냉정한 시각, 방어적인 관점에서 의사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죠. 전문가들은 자산 거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스피 3000 돌파는 당연하다는 식의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국내 증시의 활기는 반도체 업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등 장밋빛 전망에 따른 건데 과연 이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변수는 없는지 오현주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삼성전자 주가 두 달 만에 46% 뛰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4%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기대감이 한껏 반영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PC와 스마트폰 등 비대면 산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3사는 올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평균 15.5%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5G 통신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증감이 IoT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뭐 AI 올해는 다시 그런 분야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올해 삼성전자 주가 목표치를 10만 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던 2018년의 초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시장 성장률보다도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폭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공급이 충분히 공급. 미국의 중국 추가 제재와 인텔의 반도체 관련 사업 전환, 코로나 종식 여부도 변수입니다. 호황 전망에만 기댄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주가가 뜨니까 이런 사기까지 벌어집니다. 이 가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만든 뒤에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까지 투자금을 빌려주겠다면서 접근한 건데 소가 넘어간 피해자가 4천 명에 육박하고 피해 규모는 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화면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가짜 HTS입니다. 투자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증권사 프로그램하고 봤더니 이게 똑같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호가장 같이 가더라고요. 경찰에 구속된 63살 A씨 일당 12명은 가짜 HTS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이 돈을 담보로
1,000만 원까지 빌려주겠다며 개인 투자자에게 선전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가짜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막상 그 인출을 하려고 할 때는 사이트를 닫아버리거나 뭐 성우만 바꿔서 영어를 한다던가 담당자가 그만뒀다고 얘기한다던가 뭔가 거짓말로. A씨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높은 수익을 올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3,883명, 피해 규모는 72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증권사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통한 투자금 입금 권유나 메신저를 통한 HTS 설치 유도는 투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국가 재정이 버티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논란은 미니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했다는 점이죠. 민주당이 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취약계층에 선별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9조 3천억 원으로 확정하며 일각의 보편적 지급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보편 지급의 필요성 제기는 저희가 네.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재정과 투입 대비 효과 등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12조 2천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지원금처럼 소비 진작 차원에서 돈을 풀자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어떤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3차 지급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6조 원 가까운 예비비 등을 끌어쓰는데 1차 때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5조 원 가까운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때로 거론되는데 4월 보궐선거 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선거와 연결짓는 시선을 의식한 듯 아직 시기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경계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공방을 떠나서 따져볼 문제도 있죠. 이미 계획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 국채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빚을 내도 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 온 듯합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나라 국간을 선거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벌써 전국민 지원 재난금 주장하는 것은 무슨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지.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보겠다는 얄팍한 수위이자. 기획재정부는 일단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금이나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재정 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계획된 적자 국채는 93조 5천억 원. 4차 지원금을 1차 때인 1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짠다고 해도 벌써 1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데도 기재부가 여당에 강하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선별지급을 주장하다 여당에 떠밀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의 충격은 크고 지급 효과는 의문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재정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이는 지원책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움직임이 그래서 분주합니다. 특히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 우위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박영선, 우상호 2파전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는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선수를 뺏긴 국민의힘은 후보들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당내 단일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전 시장은 그제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5분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의원은 출마 요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결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대표의 참여를 겨냥해 본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가고 본 경선에서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로 가는 게 어떠냐.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오는 21일로 정한 서류 접수 기한까지 안철수 대표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야권 단일화까지는 상당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달 개각 대상에 포함될 걸로 알려진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간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이 우리 국민에 기쁨을 줬는데 올해는 영화 미나리가 그 돌풍을 이어가 주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나리가 미국 내 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까지 거머쥐면서 4관왕에 오른 건데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아칸소를 배경으로 한인 이민 가정의 삶을 그린 영화 미나리.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비평가협회상에서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정의삭 감독이 각본상을 받는 등 4관왕에 올랐는데 최고상인 작품상도 처음으로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 초 썬댄스 영화제 수상을 시작으로 미국 여성영화기자협회와 LA비평가협회 등 미국 내 여러 비평가협회상을 휩쓸면서 오스카 수상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대사가 많다는 이유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후보에서 제외되는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돼 인종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Hopefully the language barrier is now kind of broken. Hopefully the visual barriers are kind of broken. But I think what we set out to do was to make something very human and relatable to. 오는 2월과 4월 예정된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이 기대되는 영화 미나리. 기생충의 뒤를 이어 또 한 번 전 세계 영화 시장에서 열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미국 아이 레슬리 킹 주니어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아내를 때렸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신부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었다며 손찌검을 했죠. 킹의 어머니는 아들이 두 살 때 이혼하고 미시간주의 페인트상과 재혼했습니다. 새 아버지는 킹에게 성과 이름을 물려주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포워드 주니어는 그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라 미식축구를 잘하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살 포드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포드와 똑 닮은 이 사내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포드를 고급 차에 태워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사주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거절했습니다. 이날 이를 부모에게 알린 뒤 다시는 생부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포드는 미시간대와 예일법대를 장학생으로 다녔고 1974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 양부모, 의붓 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른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비극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기 정인이를 애도하는 미안해 릴레이도 우리 사회의 뼈아픈 반성과 참회입니다. 정인이는 병원에 실려왔을 때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에서 생기는 부상이라고 합니다. 당시 의료진은 복부가 피와 염증으로 가득 부풀어 있었고 작고 마른 몸이 피멍에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학대인데 양부모가 울부짖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뒤늦은 분노는 경찰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로 처리한 경찰관들을 뒤늦게 징계했지만 다수가 주의 경고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다며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은 갈수록 큰 고난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경찰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과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소아암으로 숨진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장지에 묻혔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해 각종 수당을 챙겼던 양부모가 묘지에 드린 것은 이 3,000원짜리 액자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인형 장난감 꽃이 가득하지만 정인이의 넋을 고이 떠나보낼 수 있는 길은 다시는 정인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이 뒤늦은 부산스러움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1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정인아 미안해 였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다는 점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점차 더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한파 소식만으로도 걱정이 되는데 주말까지 곳곳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내리는 날과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전라도와 서해안, 제주 지역이 비상인데요.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닌데요. 충청 지역은 최고 10cm,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은 최고 5cm까지 쌓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